이병옥의 20X-File, 여러분들께 핵심 코어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PGA 클래스의 이병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어프로치 샷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칩샷,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스핀을 팍 넣어서 공을 세우는 게 중요할까요? 아니면 정확한 거리를 맞추는 게 중요할까요? 물론 뭐 스핀량으로서 조절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프로치 샷, 특히 칩샷은 여러분이 예측 가능한 샷이 항상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일정한 거리를 만드는 방법이 필요한데요. 실제로 이렇게 연습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저기 핀까지 한 20야드가 될 거니까 그 앞에 어느 지점쯤 떨어뜨리면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보세요. 그래서 그 지점을 떨어뜨리려다 보니까 이렇게 탑핑성 구질이 나오는 경우가 많거나 아니면 이렇게 해서 뒷땅이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어프로치를 할 때는 여러분들의 눈을 믿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연습장이든 아니면 이렇게 무슨 칩샷을 연습하기 좋은 이 쇼게임 연습장에서든 10야드 스윙이 이 정도라면 그저 바닥만 봐도 이렇게 쳤을 때 10야드 스윙이 만들어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나는 연습을 충분히 해서 10야드가 만들어졌어. 이번에 10야드보다 한 두 배 정도 크기로 해서 20야드를 만들 거 해서 계속 10야드, 10야드 또는 10m, 10m, 20야드, 20야드, 20m, 20m를 일단 만드셔야 돼요. 아까 10야드가 이 정도, 약간 뭐 관성에 의해서 좀 더 올라갔더라도 20야드는 좀 더 크게 해서 이런 샷을 구사를 합니다. 그럼 10야드와 20야드 스윙이 다르게 만들어졌죠. 그럼 30야드, 40야드, 50야드 스윙이 이제 만들어질 거예요. 이런 이제 스윙 크기가 만들어졌다는 가정하에 이제 공략을 해야 되는데요. 이 그린을 공략을 할 때 여러분들 제 앞에 있는 저 지금 핀 위치가 20야드 지점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20야드인데 약간 핀 쪽으로 내리막으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제가 보내야 할 부분은 20야드까지 다 보내는 게 아니라 한 12야드 정도만 떨구면 이 경사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굴러 내려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20이면은 저게 20이니까 나는 그저 이렇게 해서 20야드를 보내야지 하면 핀을 훌쩍 지나가게 돼요. 계산을 먼저 20야드 거리가 된다면 나는 12만 떨궈야 되겠다 하면 이 정도만 공략을 해서 바라보겠다. 그러면 지금 결과가 굉장히 좋게 나왔거든요. 핀 가까이 붙일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앞에 핀 말고 저 뒤에 30야드를 한번 제 공략을 해보겠습니다. 30야드를 하는데 역시 약간의 내리막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떨궈야 될 거리는 약 한 25야드에서 23에서 25야드 정도만 떨구겠습니다. 그래서 25야드 스윙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보게 되면 지금 한 23야드에 떨어져서 지금 굴러 내려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공략할 때 여러분들 예측 가능한 플레이, 또 일관성 있는 플레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